네, 안녕하세요. 유력한 대상 후보 전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차청화입니다. 자, 우리 차청화 씨 요즘 뭐 신스틸러시기도 하고 예능에서의 활약 너무 뛰어나신데 제가 듣기로는 그 KBS 예능 쪽에도 굉장히 관심 많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아, 네네네. 관심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살림남이나 뭐 슈퍼맨으로 할 때 나을 순 없고 예예. 편수토랑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음식 만들 때 조미료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약간 취지 안 맞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조미료 좀 넣는 캐릭터는 괜찮나요? 없었죠? 괜찮나요? 조미료 아 괜찮대요. 이영욱 셰프님이 괜찮대요. 그럼 오케이 콜. 네. 오케이 콜. 네. 아 그리고 전현무 씨 너무 축하드려요. 대상 후보시고 네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뭐 박주호 가족만 꺾으면 유력해 보입니다. 예. 자, 아 근데 사실 그 뭐 편스토랑 얘기도 하셨지만 아우 그 제 무대 뒤에서 어찌나 오늘 그 연출 맡은 PD님이 스케치북 TV PD님이거든요. 아 스케치북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본인이 네.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고. 아니 제가 언제 노래 잘하죠. 김숙 씨도 인정하죠. 예, 네, 한 소절 좀 불러주세요. 아니 계속 부르라고 앞에서 막 빨리 하라고 하는데. 네 박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네. 짜증을 내어서부터 나. 정말 잘하시네요. 네, 네. 아니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잘하셨... 손만 씨 계시는데 되게 민망하네요. 예. 예. 네. 자 좋습니다. 바로 이제 시상을 이어갈 텐데요. 네. 아주 또 차청원 씨 이렇게 욕심 많은 분인지 몰랐습니다. 요 시상 멘트를 그 임팩트 있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그 북한 사투리 버전으로. 하겠다라고 또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대본에 쓰여 있어요. 네네, 네, 드라마 끝낸 지 오래돼가지고 억양을 네. 다 까먹었는데 흉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시상할 부문은 무려 최우수상입니다. 오. 먼저 리얼리티 부문 후보부터 만나보시자요. 한번 뒤집어줘. 편스토랑의 류수영 씨. 이거 만들다 주름이 늘 것 같아요. It's very delicious. 뭐 맛있다 근데.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현성. 슈퍼맨이 돌아왔다. 오. 사유리 씨. 대단하네. 이제. 아니 약간 솜사탕 뜯기듯이. 편스토랑의 이영자 씨. 오. 이영자. 야 태어나서 이게 제일 많이 했어. 갓파더.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허재 씨. 아니 그 지금 갈아서 하는 거야? 예 예. 너무 떨리는데. 자 차청화 씨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어머 어머. 억지로 떠오는 게 너무 티가. 예. 네. 오. 오 나왔어요? 2021 KBS 연예 대상 최우수상 리얼리티 부문. 갓파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의 허재 씨 축하드립니다. 허재 씨 축하합니다. 허재 씨 축하드립니다. 허재 씨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갓파더에서 대체 불가의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영실상부 믿고 보는 스포테이너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갓파더에서 또 우리 아들 세 명 중에서 큰 형님인데요. 네. 야, 큰 상을 받게 돼서 동생인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수상 소감. 예, 뭐 현영 농구 선수 때는 참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셨는데. 모든 수상자가 이 트로피를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무거울까, 이게 아니면 가벼울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상은 무겁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제가 그 선수 시절 때도 상을 많이 타봤지만. 탄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은퇴한 지가 오래되고 해서 이 상을 받아본 지가 오래돼서 이 수상 소감을 얘기하기가 좀 버거운데 여기에 모든 분들이 제 후배이자 선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능을 한 지가 한 2년 반뿐이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제가 많지만 이제 후배들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고 하여간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연아 그 센터장님과 그 다음에 갓파더 당나귀기 피디님과 작가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묵묵히 뒤에서 지켜본 와이프랑 웅이훈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리얼리티 부문 최우수상
허재 씨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네. 예. 하여간 뭐 이게 많이 나왔네요. 옛날 인터뷰 스타일이거든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네. 자, 2021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 쇼 버라이티 부문 그 후보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울리는 거야, 뭐야? 1박 2일 딘딘. 딘딘이 딘딘. 트롯 전국체전 트롯 매직 유랑단의 송가인. 트롯 매직 유랑단을 소개합니다. 나 송가인이어라. 사랑해요. 연중 라이브. 연중 라이브의 이휘재. 그건 아니지. 제가 아니어서. 휘예요. 걔는 훌륭하다. 장도연. 어디까지 갈 거야? 걔는 훌륭하다. 노래가 좋아. 랜선장터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장윤정. 보여줘. 엄마 이름 뭐야? 엄마 장윤정. 장윤정이야. 자, 후보가 매우 쟁쟁하죠. 네.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고 있네요. 아, 이게 잘 안 빠지긴 하는구나.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우수상 쇼 버라이티 부문 수상자는 노래가 좋아 랜선장터 슈퍼맨이 돌았다 장윤정.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윤정 씨는 노래가 좋아 랜선장터 등 다방면으로 활약하며 팔색조 예능인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 쇼 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장윤정 씨입니다. 어머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상 복이 많은 편이라서 상에 욕심을 안 내는 앤데 이 상은 정말 받고 싶었거든요. 그 노래가 좋아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6년 동안 함께하면서 노래가 좋아가 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대표로 상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아, 처음부터 함께했던 우리 김진환 감독님, 또 김필준 감독님, 유영호 감독님,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저 응원한다고 우리 작가들이 다 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지은 언니, 또 민정이, 이하 우리 작가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저희 노래가 좋아가 비연예인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프로다 보니까 작가분들이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거든요.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얘기하고 싶고,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우리 이호섭 선생님, 그리고 저랑 같이 달려주고 있는 우리 김성근 아나운서, 정말 우리 프로그램 격을 높여주고 있는 장주원 밴드 모두 모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스카이엔엠 우리 노진영 대표님, 그리고 강주봉 이사님, 배성민 상무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저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현고, 송이, 대영이 다 너무너무 고맙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으리라 믿고, 오늘 같은 날 크리스마스에 불러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기들이랑 있다가 제가 고생해가지고 우리 하영이 여도 지금 자고 있을 텐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다라는 얘기 우리 가족이지만 하고 싶었고, KBS에서는 좀처럼 부르기 힘든 이름 우리 동영환 씨. 예. 이제 장윤정 딱지 떼고 정말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부인이자 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계속해서 이뻐해줘서 고맙고 사랑해줘서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래가 좋아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연과 노래가 있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있을 걸 약속을 드리고요. 내년 한 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인이, 도연이, 우리 딘디, 휘재 오빠 같이 이렇게 후보에 올랐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